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TNK 팩토리의 장우식입니다. TNK 팩토리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에서 리어드 광고와 논리어드 광고, 우리 게임 마케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서 저희 그 김준호 팀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제가 그 이 마케팅에 대한 이 주제를 바이러스 백신과 부스터 샷이라는 조금 이게 좀 시국과 뭐 맞아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는 단어를 선택을 했는데 일단은 그 우리가 이제 그 게임 마케팅을 할 때 리어드와 논리어드 이런 사실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에서 이런 부분 두 가지 형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 리어드라고 하는 사실 이 광고 방식에 대해서 이 어쨌든 이런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이게 뭐 다양한 자료를 가지기보다도 조금 키워드만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자 오늘 설명을 해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키워드만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게임 마케팅을 할 때 물론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글로벌에서도 이런 트렌드라는 거는 결국에는 게임은 이제 출시하기 전에 이 사전 예약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게임이 출시된 론칭 이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마케팅을 진행을 해요. 물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이 두 가지 방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는데 요즘에는 이 게임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사전 예약과 론칭을 비교해 보자 그러면은 사전 예약의 비중이 거의 뭐 한 60%가 넘는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소형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중대형 게임들도 론칭보다는 이 사전 예약에 이제 많이 이게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사전 예약을 이제 두 가지 중점을 둔다는 거는 이 두 가지예요. 또 브랜딩이냐 이제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제 유저를 목에 갈 수 있는 퍼포먼스냐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브랜딩이라는 건 결국에는 사실 이제 게임이 출시되기 전에 이제 많이 이제 유저들이 이 게임이 출시된다는 거를 안내를 받고 또 인지를 하고 나중에 이제 출시가 되었을 때 유저도 그때 이제 그 사전 예약 했을 때 이제 그 게임이 출시된다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런 게임이 출시되고 이제 유저가 직접 유입되거나 아니면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유입이 될 때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 그러면 이게 브랜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퍼포먼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또 어쨌든 효과적으로 유저를 얼마나 많이 모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몫이다 보니까. 요즘에 어쨌든 트렌드는 앞서 말씀드린 사전 예약과 론칭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진짜 브랜딩을 많이 할 것인가 퍼포먼스를 많이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게 사실 리어드, 논리어드 보통은 사실 우리가 논리어드라고 하는 이 보통 온라인 광고에서는 노출형 광고 우리 배너가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이런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이게 동영상 광고도 굉장히 많으신데 오늘은 많이 다뤄보지 않는 이 리어드 광고에 대해서 조금 짧고 굵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 싶긴 합니다. 우리가 리어드 광고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업계에서 잘 알고 한국 시장만 보더라도 리어드 광고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음지에 있어요. 이게 양지에 있지 않고 왜냐면은 뭐 주니까 참여하는 광고 이런 형식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리어드 광고가 많이 이렇게 이제 실질적인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 많이 이게 주목받지는 못했었는데 근데 이제 리워드가 조금 비교를 하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겼어요. 어쨌든 우리가 온라인 광고에서도 마찬가지고 오프라인 광고에서도 우리가 광고를 보게 되면은 어쨌든 유저가 노출된 광고를 직접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관심 있는 유저는 그 광고를 바라보게 될 거고 관심이 없는 유저는 뭐 어쨌든 그쵸 그냥 지나가겠죠. 근데 이제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목도가 있어요. 그쵸 뭐 주니까 네, 그렇죠. 이제 어쨌든 무엇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유저가 이제 직접 유입이 되겠는데 뭐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마트를 가더라도 시식 코너라는 게 있죠. 네, 그렇죠. 이제 뭐 주니까 아무래도 주목도가 있으니까 유저는 시식 코너를 통해 가지고 음식을 맛을 봅니다. 맛을 보고 그러면은 맛있는 사람은 전환이 되는 거고 그냥 한번 맛보거나 아니면은 맛이 없거나 그러면은 이탈하는 유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전 예약이라고 하는 이 사전 예약을 그러면은 유저를 많이 모아야 되는데 우리가 단순히 오프라인 광고라든가 온라인 이런 논리어드 광고를 통해 가지고 유입을 시킬 때는 우리가 목표의 유저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바이러스 백신과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리오도항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그 목표로 하는 이제 그런 유저를 정말 많이 모객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주니까 이제 참여하는 유저인 대상이 되겠지만은, 어쨌든 또 이게 규모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어쨌든 한 번쯤에 이제 브랜딩, 유저한테 우리 게임이 무엇이다, 또 그리고 언제 출시될 것이라는 걸 안내를 하게 되고, 어쨌든 리오드가 있기 때문에 참여는 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결국에는 언젠가는 분명히 또 이제 전환되는 유저가 있을 텐데, 초반에는 어쨌든 이렇게 많이 브랜딩을 시키고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진짜 이 사전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백신, 그러니까 리워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초반에 이제 많이 모을 때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워드한 걸 통해 가지고 또 런칭을 했을 때는 이게 부스터샷이라고 하는 거는 게임이 런칭하고 나면은 이제 유저가 많이 다운로드를 받고 실제 유저를 많이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보통은 앞서 모든 마케팅들이 이런 논리워드 광고를 통해 가지고 많이 유비되고 많이 들어오고 했었었는데, 리오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 그쵸 이런 노출형 광고나 이런 것보다 더 많이 물론 이게 수십 배 수백 배 이르는 사실 유저가 많이 유입이 되죠. 근데 물론 이렇게 유입이 된 유저 같은 경우 이 유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유입이 많이 되고 나면은 나중에 분명히 이 우리가 이제 이 전환된 유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리오드 광고도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가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리오드가 사전 예약했을 때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어쨌든 유저를 많이 모객하기 위해서 많이 모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런칭했을 때는 게임을 많이 다운로드 받게, 네네 실제로 또 말이 또 맞게 이런 부스트 사실 진행을 하면서 유저를 많이 유입시켜가지고 나중에 전환 유저를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은 국내만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국내에서도 어쨌든 이 리오드 광고가 요즘에는 이제 많이 이제 옛날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다는 게 이제 이게 집행률도 굉장히 많아졌고 어쨌든 또 참여하는 유저도 많이 학습이 된 유저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단순히 이제 리오드 광고가 뭐 주니까 참여하는 광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저가 게임을 접하고 직접적으로 일단 게임을 어쨌든 설치하기 유도함으로써 설치를 해가지고 이 게임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유저가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현재는 한국 시장에서는 이 리오드 광고가 굉장히 많이 성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사실 올해만 보더라도 진짜 이 뭐 최근에 저희 이제 대형 게임 같은 경우에도 런칭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일단 진행되는 광고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가 한 200개국이 넘죠. 이런 모든 국가를 타겟으로 한 광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적으로 이 리오드 광고라는 것도 할 수 있는 한정적인 나라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그렇죠 200개국이 넘는 모든 모바일 존재하는 모든 국가에서 이 리오드 광고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해외 매체 같은 경우에도 이 리오드 광고를 진행을 할 때는 물론 리오드의 요소는 항상 어뷰징이 있을 수 있다. 또 그러고 어쨌든 이제 좀 건전하지 못하는 좋지 못한 이 광고 프라우드에 대한 가능성도 분명히 이제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이 해외 매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리오드 광고는 보장된 오퍼리라고 하는 리오드 광고 매체에서 보통 우리가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유저가 이제 이게 이제 물론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매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런 플랫폼사에서 웬만한 필터링을 많이 진행을 하면서 보장된 리워드 오퍼를 가지고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백신이라고 하는 사전 예약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전 예약의 우리가 평균 전환율이 정말 작아도 7% 정도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사전 예약률이 진짜 큰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가 집행 이력에 이제 35%가 넘는, 그러니까 광고를 접한 유저가 실제로 참여를 완료한 유저가 거의 35%. 국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리오드 광고다 보니까 참여율이 거의 60%, 70%에 육박을 합니다. 근데 글로벌에서도 그래도 이제 35% 이상의 이제 많은 사전 예약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잠깐 비교해 보자면 논리워드에서 광고를 노출시켜 가지고 내입된 유저 수와 어쨌든 리오드 광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유입된 유저 수, 리오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주는 게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거긴 한데, 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뭐 이런 단가라든가 광고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논리워드 광고에 비해서 더 많이 유입을 시킬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진짜 이 백신의 이제 전환율에 대한 가치를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이 런칭을 했을 때, 런칭을 했을 때 우리 앱이 그러니까 나왔을 때죠. 이때 이제 그 전환율, 평균 전환율 같은 경우에는 작게는 한 5%에서 많이 다운로드 했던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15%가 넘는, 참여율이 15%가 넘는 유저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1일차 리텐션율 같은 경우에도 리오당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에서는 이게 국내에서도 리오당구를 진행을 해가지고 1% 미만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글로벌 광고에서도 리오당구를 진행을 했을 때 1%에서 3% 정도 육박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좀 IP가 있거나 네임밸류가 있는 게임 같은 경우 이럴 때는 거의 진짜 10%가 넘는 이런 리텐션율을 기록한 게임들도 요즘에는 계속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유저를 이게 모으기 위해서 광고를 진행을 할 때 우리가 국내에서는 CPI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글로벌에서는 단순히 이제 앱 설치만 진행된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제 앱 실행까지 보통 가는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 업계에서 잘 아시다시피 CPI라는 거는 그냥 단순 설치 다 어차피 설치를 한 다음에 요드로 목적으로 유입됐기 때문에 언젠간 다 이탈한다고 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CPI, 일반 그냥 리오드 CPI로 유입된 유저지만은 잔존율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요. 단가 대비해서도 논리오드와 비교했을 때 단가를 대비해서도 약간 one of them, 네네. 많은 유저 중에 어쨌든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어떤 유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다운로드 시키고 그중에서도 일부 유저를 얻을 수 있다는 또 단가적인 측면에서도 어쨌든 더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우리가 게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결제뿐만 아니라 이거 광고 수익화 모델들이 탑재되어 있는 게임들이 되게 많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글로벌에서도 이게 보게 되면은 단순히 앱 설치형뿐만 아니라 모든 액션형들이 다 가능을 해요. 뭐 실질적으로 로그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캐릭터를 생성한다던가 아니면 특정 레벨까지 도달한다던가 이런 형식들이 다 가능한데 어쨌든 리오드를 지급하면서 진행되는 광고다 보니까 그 뎁스까지는 진행을 하겠지만 나중에 이탈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다 보면 유저가 어쨌든 또 관심도라든가 아니면 이 게임에 대한 흥미도 이런 부분들이 증가해가지고 잔존할 수 있는 유저가 분명히 또 생기기도 나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 수익 모델이 있을 경우 같은 경우에는 게임 안에 광고가 탑재되어 있으면 게임 플레이를 계속 해가면서 우리가 뭐 광고 수익화 모델들이 이제 대부분 다 어쨌든 게임의 뭐 레벨을 넘어갈 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유저들이 이제 그 또 광고도 접하게 되면서 이제 게임사 입장에서는 또 그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장점이 또 있는 거예요. 어쨌든 특정 레벨, 만약에 뭐 10레벨이다라고 하면 10레벨까지 유저는 직접적으로 무조건 자기는 10레벨까지 도달을 해야지 리오드를 받는다라고 판단하다 보니까 10레벨까지 열심히 하게 되죠. 10레벨까지 생긴 뒤는 또 광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삽입되는 광고가 있다라고 하면 그 광고를 통해가지고도 광고, 이제 이런 수익화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CP를 진행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남아가지고 더 게임을 많이 하는 플레이도 있는 거고 또 그만큼 그 특정 레벨까지 도달할 때까지의 그 유저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광고를 게임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플레이를 함으로써 이제 또 광고 수익도 벌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제가 이렇게 이제 진짜 키워드만 갖고 말씀을 드린 거는 리오드 광고는 우리가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이렇게 되게 좋지 못한 광고, 좋지 못한 광고라고 일단 많이 판단을 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글로벌에서도 이 리오드 광고에 대해서 많이 학습된 유저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국내에도 사실 이제 리오드 플랫폼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랫폼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사실 이제 이런 모델들도 리오드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리오드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실질적으로 노출형 광고를 보거나 아니면은 오프라인 광고를 보거나 광고를 보더라도 유저 입장에서는 광고를 보고 클릭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게임을 설치하고 플레이를 해봐야지라는 인식보다도 광고 노출 광고를 클릭을 하기 전에 유저들이 생각을 해봐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리오드 광고 모델이 있는 그런 앱 서비스 안에 가서 유저 입장에서는 거기서 리오드를 받고 게임을 다운로드해서 플레이를 해봐야지 라고 인지하고 있는 유저들이 이제 계속 많아지고 있는 추세긴 해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광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진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리오드 광고에 이제 학습되는 유저들이 많다 보니까 유저들이 리오드를 이제 실제 유입이 되더라도 나중에 진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유저들이 계속 막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이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했던 사전 예약과 이 부스터 샷이라고 했던 이 론칭, 그렇죠? 앱이 이제 출시된 이런 두 가지 형태. 결국에는 우리가 사전 예약을 받는 거는 나중에 사전 예약제를 많이 모아서, 그러니까 one of them, 그렇죠? 많은 유저들 중에 몇 명이라도 유저를 플레이할 수 있는 유저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이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효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사실 사전 예약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기존의 사전 예약에서 인지되지 못했던 유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부스터샷이라고 하는 게임을 론칭했을 때 CPI 이런 형식의 광고를 진행하게 되면은 또 많은 유저가 게임을 다운로드 함으로써 혹은 게임이 다른 브랜딩 광고, 노출형 광고라든가 이런 오프런 광고에서 유입된 유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까 제가 위에 말씀드린 이제 학습된 유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플레이어가 직접적으로 리워드 광고에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일단은 게임을 직접적으로 플레이해볼 수 있는 부분이 일단 많이 요즘에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전환율이라든가 아니면 리텐션 이런 부분들이 리워드 광고 통해 가지고도 크게 많이 이제 상승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금 짧게 키워드만 가지고 일단은 좀 말씀 좀 드렸는데 그만큼 이제 리워드 광고가 옛날에는 항상 아까 말씀드린 음지에 있었던 광고라고 하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학습된 유저가 많아지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짧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많은 유저들을 이렇게 바이러스 형태와 같이 많이 모객할 수 있고 또 그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전환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이 유입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게 사실 이제 국내에서도 글로벌 광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채널이 되게 협소하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채널이 항상 모든 마케팅에 항상 들어와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이제 이런 유튜브나 아니면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사실 채널 이외에도 짧은 시간 또 그러고 정말 많이 이런 유저들 많이 모객함으로 살 수 있는 채널이 이렇게 리오들 채널을 통해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다는 거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도 앞으로 일단은 게임 마케팅 글로벌을 진출하는 일단은 우리 그 게임사들 입장에서도 한번 고려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더욱 좀 구체적인 사실 이제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너무 많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혹시 또 이런 시간 주어진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고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주제가 조금 이제 시국에 좀 맞추긴 했는데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하는 사전 예약과 부스터샷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론칭단에서 진행할 수 있는 리오드 광고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이런 시간이 주어지면은 그때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